안녕하세요. 컬처앤 매거진 독자 여러분, 작가 김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회화과를 2013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인사아트센터에서 인더인 비트인 개인전을 이제 첫 개인전을 열고 그 다음부터 쭉 작가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공간에 대한 작업인데요. 그 공간을 초현실적인 공간과 그 다음에 팝아트적인 색감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믹스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작업을 주로 보시면은 공간 플러스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같이 들어가는데 절대적인 공간도 절대적인 시간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현실적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간을 선택하게 된 주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생각해왔던 부분에서 시작해요. 제가 만약에 히말라야의 어떤 산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시간을 쓰고 있고 저는 다른 공간이 존재하지만 제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은 한국의 시간과 한국의 공간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있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그거는 중요치 않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 작업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문, 액자, 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프레임들은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저 자신과 타인과의 그런 관계를 나누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공간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TV에서 보는 거라든지 잡지,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어떤 삶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너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그 삶이 모범적인 삶인 것 마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고 창틀 하나만으로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결국 내가 있는 공간과 저 밖의 공간은 다르지 않는데 너무 그 세계를 구분하고 그런 어떤 이상향을 계속 지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의미가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과 그 다음에 현재의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Not Here But Somewhere이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여기 아닌 어딘가라는 제목이 되겠죠. 제가 맨 처음에 공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 처음 하게 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애착이 많이 가요.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제가 이거를 3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애증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명 속에 담겨져 있는 CCTV는 그러니까 현대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침대 이런 것들은 나의 흔적이라든지 일상성을 또 의미하며 여기 있는 커튼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 공간의 연극성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시선과 존재와 그다음에 가상성이 같이 섞여서 하나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또 크게는 세 가지로 공간이 분류가 돼요.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서 그냥 조금 어둡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작업은 보시다시피 입체의 공간을 평면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평면의 작업을 다시 입체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되고 나뉘어진 공간들을 다시 그런 하나의 공간 속에서 연출을 시켜놓은 다음에 사진으로 찍거나 그걸 다시 이미지로 담아서 다시 평면으로 재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면과 평면이 아닌 것과의 관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작년 겨울에 제가 미국 레지던시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이제 페인팅 비주얼 아티스트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작가들이랑 이제 뮤지션이랑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3개월 동안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외국으로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뉴욕 갤러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사실 한국 작가의 역량과 뉴욕 갤러리에서 작업하는 전시하는 작가의 역량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전까지 더 많은 작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뉴욕 같은 그런 큰 곳은 아니지만은 세계적인 무대로 한번 진출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